이름하여 네. 흔들의자 테스트입니다. 어려워. 이름하여 네. 흔들의자 테스트입니다. 어? 바로 흔들의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흔들의자에 다리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다리? 누운 상태에서 두 팔은 귀 옆에 붙인 것처럼 만세를 외쳐주시고요. 다리는 서로 붙어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상태로 발끝은 멀리 보내놓고 먼저 다리를 45도 정도만 떨어뜨릴 겁니다. 이때는 허리 밑에 공간이 없게끔 허리를 바닥에다 딱 붙여주실 거고요. 그만큼을 상체를 어? 같이 말아 올려주신 동작을 만들어주실 거예요. 흔들 의자 다리 같아. 그 상태에서 흔들 의자처럼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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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처럼 흔들 흔들. 저거 왜 이렇게 쉬워 보이지? 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근력으로. 네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의 힘을 이렇게 이용을 하거나 또는 다리의 반동을 이런 식으로 차거나 다리가 45도가 아니라 너무 높게 잡으면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도를 최대한 지킨 상태로 허리 밑에 공간이 없게 꽉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 뱃살 부르는 몸인지 확인하는 그런 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저희가 의자의 자세를 예쁘게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골반을 말아주시는 거예요. 아, 말아준다. 네. 저렇게 골반을 말아줄 때 수축하는 게 바로 코어 근육이에요. 저 힘이 있어야 골반을 말아서 허리를 바닥에 붙이고 의자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앉아있는 좌식 생활이 많기 때문에 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지고요. 누웠을 때는 허리에 대한 공간이 많고 그 상태로 다리를 들게 되면 운동이 아니라 허리 통증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뭐 못하겠어요. 그거 왔다 갔다 보는데 보니까 이거 활력 이게 놓다가 뺐다가 뭐 이런 거만 몇 놓다가 뺐다가 뭐 이런 거만 몇 번. 역시 아줌마게 아니, 지금 뭐 이 자신감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제가 기대를 하면서. 그래요, 뭐 여기서 하라고 나가서 하라고요. 여기 나가서 해도 당연히. 춤추듯이 한번. 이 테스트가 근데 이게. 기대된다, 기대돼.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아. 운동을 하기 전에 춤을 좀만 춰줘요. 이거구나. 되게 높게 올라가. 예. 제대로네. 끝났어, 제대로. 끝났어 벌써? 머리가 이쪽 다리가 끝났어. 자, 뱃살 부르는 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하죠. 자, 먼저 머리 붙여주시고 예. 팔은 귀 옆에 완전히 붙여주세요. 예. 자, 그 상태로 발과 발 사이는 붙여주시고 우와! 자, 그 상태로 제가 허리 밑에 손이 한번 들어가 보죠. 쑥 들어가. 제 손을 강하게 눌러주세요. 우와! 제 손이 아플 정도로 눌러주세요. 안 돼. 45도로 들어 볼게요. 이미? 자, 들어 볼게요. 다리. 손도 눌러주세요, 손. 다리다. 야, 우와. 상체 올라올게요. 제 손 더 아프게, 여기 허리 붙이면 이쪽 힘이 안 들어가요. 그 허리를 여기다 힘을 주잖아요. 그럼 여기 힘이 안 들어가서 몸이... 조금 전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표정이? 야 이거 얕잡아 봤다가는 큰 거 다치겠네. 너무 자신 있어 하더니. 자.